네,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 TV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 우리 에코프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우리 또 에코프로 주주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. 아, 오늘 또 에코프로가 9만 원에 깼네요. 결국 일단 이 상황만 놓고 보면은 결국 뭐다? 요게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장기 매물. 이 장기 매물의 벽을 일단 쉽사리 뚫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. 제가 뭐 누누이 사실 말씀드렸습니다만, 시장의 분위기를 타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시장이 좋으니, 시장에서 지금 2차 전지가 굉장히 강세니까 내 종목도 일단 올라가겠거니는 뭐다? 마음에 두지 말아라. 그런 일은 별로 결코 그렇게 크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뭐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좋죠. 보시면 알테오젠도 열심히 올라가고 있고, 그리고 오늘 이슈가 나온 뭐 리가켄 바이오도 막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3천 당장은 어때? 못 올라갑니다. 이 차이는 뭐예요? 금리 인하에 바이오 업황 좋고 바이오 종목들 막 이슈 나오면서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똑같은 바이오인데 얘는 왜 이럴까? 결국 이 종목만의 특별한 플러스 알파가 없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아니죠. 메인 재료를 가지고 시장이라든지 업황의 분위기가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데 얘한테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, 지금. 마찬가지로 최근에 뭐 LG 엔솔 오늘은 뭐 음봉 나왔을 것 같은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긴 터널을 나와서 쭉 올라가는데 2차 전지도 올라가고 코스닥 왔다 갔다 할때 올라가요.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간대. 반면에 얘는 왜 이렇게 이러고 있냐? 혹은 똑같은 2차 전지인데 대주 전자 재료는 왜 추세를 돌리고 올라가고 있냐? 근데 왜 에코프로는 그러지 못하고 있냐? 뭐예요? 결국 얘만의 어떠한 그게 원펀치가 없는 거예요. 근데 결국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이제 곧 뭐예요? 이제 곧 실적 시즌입니다. 물론 뭐 저번에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뭐 2차 전지 기업들이 이제 하반기에는 달라집니다. 뭐 이런 약간의 좀 자신감이 있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진 않아요. 아무래도 이 한번 사이클을 쭉 타고 왔다가 조금 이제 밀려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단번에 이게 막 V자로 갑자기 막 전환이 된다. 그러긴 쉽지 않거든요. 그러긴 쉽지 않아요. 하지만 그런 분위기들이 계속 형성이 되면은 응축되어 있다가 플러스 빵. 그 빵은 결국 뭐다? 에코프로의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바뀌기 시작했다. 저점을 통과했다. 공급 계약을 맺었다.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. 그래서 관점은 똑같습니다. 결국 이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는 강력한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고, 그리고 결국 8만 원깰 때, 8만 원에서 9만 원 사이에서의 버팀, 혹은 8만 원이 깨지더라도 다시 한번 9만 원 올려 태웠을 때 버팀,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, 그 이후에는 결국 플러스 10만 원을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, 넘어가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에코프로만의 플러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.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막 주가가 이렇게 되고 차트가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거보다는 계속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건 에코프로가 지금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고, 혹여나 뭐 리포트가 나온다, 리포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 리포트에 과연 어떠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. 사실 2차 전지 관련주들 때로는 최근에 리포트 꽤 나오거든요. 근데 에코프로 리포트 나옵니까? 잘안 나오죠. 나오더라도 에코프로 BM이에요. 나오더라도 에코프로 BM입니다. 그러니까 특별히 딱히 뭐할 말이 현재로선 없는 거죠. 그 부분이 좀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 한번 강조드립니다.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? 지금 우리 흐름 지금 그대로 보면 됩니다. 8만 원 깨지면 아 9만 원 다시 붙일 때 봐야겠구나. 아 저게 매물 맞고 떨어지고 120일 이동 평균 그 매물대 맞고 떨어지면 또 떨어지는구나. 이슈가 없으니 못 올라가는구나. 그 흐름대로 일단 이어가야 됩니다. 그 체력이 필요해요. 근데 주식이란 게 기본적으로 체력은 금융 치료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. 결국 내가 꾸준히 수익을 보고 있는 와중에 뭔가 지금 상황이 조금 안 좋은 종목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그 생각, 그 에너지는 결국 어디서 나온다? 그래도 내가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나오지. 뭐잘안 되고 있어.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저것도 다안 되는데 이거 보면 막 스트레스 받고 막 합니다. 그럴 때는 하기가 싫죠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시장에서 좀 산발적으로 계속 테마는 좀 형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. 저희가 올려드리는 이슈 그리고 관련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기적인 수익 챙겨가실 수 있으시니까 꼭 들어오셔가지고 내용들 받아보시고 여러분들도 아 이런 게 있구나, 아 이런 때 이런 게또 반응을 하는구나, 아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또 수익을 내는구나와 같은 것들 무료로 다 경험해 보시면
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에코프 영상 밑으로 내려보시면 설명 댓글란이 있습니다.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채널 링크 누르시면 채널 입장 가능하니까 꼭 들어오셔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들 무료로 다 얻어가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.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